충남은 대전보다 확진자가 더 늘었습니다. 특히 확진자 대다수가 천안에 몰려 있는데 줌바 강사거나 수강생들로 확인돼 줌바 강의실이 코로나19 감염에 온실이 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류재일 기자입니다. 충남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된 이후로 가장 많은 5명의 확진자가 하루 만에 발생했습니다. 추가 확진자 5명은 천안과 아산에 거주하고 20대부터 50대까지 연령의 모두 여성들입니다. 충남 8번 확진자는 천안시 불당동 아이파크 요가방과 불당동 지웰더샵 피트니스 센터에서 73명의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줌바 강사였으며 충남 9번 확진자는 충남 8번 확진자의 줌바 수강자로 알려진 가운데 정확한 동선이 확인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까지 충남에서 발생한 12명의 확진자 가운데 줌바 강사가 3명, 수강생이 5명으로 줌바 관련자는 모두 8명에 달합니다. 보건당국은 줌바 확진자들의 수강생 전원을 격리시키고 밀접 접촉자들을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감염 경로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아직 답답한 게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는 어느 정도 파악되어 가는데 확진자가 전 접촉에 그 이동 경로, 오염 경로를 아직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정확한 감염 경로는 파악되지 않았지만 확진자 대부분이 줌바 교습 과정에서 감염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줌바 교습이 이루어진 아파트 단지 내 피트니스 센터나 요가방 등은 대부분 지하에 있고 환기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또 장소가 비좁아 회원 간 거리가 채 1m도 되지 않는 데다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호흡기 등으로 바이러스 전파가 쉬울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충청남도는 확진자와 직접 접촉한 400여 명을 자가 격리하고 이상유무 검사를 의뢰 중입니다. 또 일부 강사나 회원들이 신천지 집회나 대구 등 외부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지역 유입에 대한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TJB 유재일입니다.